예.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거래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요, 개발비, 특허권, 소프트웨어. 이 계정 과목이 시험에 많이 나왔으므로 이 계정 과목 위주로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감가상각 시 직접법으로 처리합니다. 지문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리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처리합니다. 잔존가치는 0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보증금이 있고요. 부동과 수표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반대는 임대보증금이고, 임대보증금은 참고로 부채입니다. 부동과 수표는 문제 푸실 때 부도가 되었다, 이런 문구만 있을 경우 부동과 수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의 계정 과목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 변입력에 6월 1일부터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 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예, 개발 단계에서는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산의 이름은 개발비입니다. 예, 차변의 개발비.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4월 10일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대부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대부의 자금사정 악화로 5월 30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부도만 지문에 나오고 있죠. 이 어음 빼시고 부도원가 수표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도원가 수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도원가 수표는요,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받으럼이고, 물론 이것도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거래처 입력하실 때, 코드 번호까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입니다. 생산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황금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6월 2일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2억 원이다. 보증금의 이름은 임차보증금이죠. 보증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건데,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입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므로 채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기까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릴 것 같은 거는 부도원가 수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부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쓰시는 거고요. 부도가 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있는지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